팍스의 방거리입니다. 팍스의 여행자 거리는 이렇게 우리 한국 음식이 있는 대장금을 비롯해서 이렇게 커피숍도 있고 하는데, 그렇게 뭐 눈에 띄는 그런 건 없어요. 아무리 작은 시골이다 보니까 이렇게 밤거리는 뭐 퇴근하는 길이 이제 저 다리에서 건너오는 사람들이 많네요. 호텔 레스토랑도 보이고 음악이 들려오는 식당, 그리고 여기는 오토바이 렌털샵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도 나름 이렇게 해서 팍세 호텔까지 여행자 거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쪽은 많이 비었네요. 여기 아이스크림하고 커피를 파는 곳에서 휴식을 보내는 그런 곳이 있고요. 이렇게 오늘 팍세 체육사 여기는 문을 닫았네요. 일찍 만다든가 다른 데 비해 가지고. 타이파 망경점인 것 같고, 여기 보면 팍세 호텔이 있어요. 여기는 체육, 여기는 문 열려 있고, 보니까 여기는 이제 대부분 상류층 이런데 운동하시는 사람, 하는 이제 라오스 사람 대상으로 하신다 그랬고요. 여기 이제 한국 식당이 있고, 이쪽으로 보면 팍세 호텔이 중심을 잡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도 여기가 여행자 거리답게 아직은 불이 켜져 있네요. 그렇게 늦은 시간은 아닌데, 여기 뭔가 인력구가, 자전거구나. 자전거 옛날에 타고 다니던 그런 건가 같아요. 이렇게 손님 태우고 이러면서. 호텔 옆에는 이렇게 와플 파는 곳도 있고, 저기 마켓에는 이렇게 조명이 켜져가지고, 요 앞에는 이제 아이들 자전거 타고 놀 수 있도록 돼 있네요. 우리 사바나 캣에서 봤던 그 이제 밤이 되니까 여기가 이제 작은 전기 오토바이 가지고 탈 수 있는 여행 공간이 됩니다. 아이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오토바이를 배우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한국 음식과 카페를 같이 하고 있는, 불 하나 나갔네. 여기서 아까 전에 오믈렛 먹었는데 먹을만 하더라고요. 스무디도 나오고. 오늘 사람들이 많이 이제 앉아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있네요. 여기 이제 예전 나왔던 것 같은데, 언니 노는 물이 달라. 처음처럼 옛날 광고는 팍세 코리아. 나이트 프라자 보려고 그랬는데, 여기가 나이트 프라자가 아니라 버스 스테이션이네. 밤길을 달리기 위한 버스들이 출발을 위해서 짐도 싣고 이제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고, 여기 보니까 많이 움직이네. 반짝반짝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시장이 조성된 게 아니라 이제 지나갈 사람들, 이제 음식을 주고 하는 그런, 간식 먹어야 되니까 출발하기 전에 그런 간식도 사야 되는 그런 곳들이 여기 딱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뭐야? 야, 얘는 진짜 잘못하면 걸로 갈 것 같은데 큰 차는 안 기다려줄 것 같은데. 조심해. 여기 버스 터미널이 있으니까 나중에 갈 때 여기서 한번 알아보면 될 것 같아요. 한켠에는 이렇게 아이들이 퐁퐁을 뛰어놀 수 있도록. 아, 신났어, 신났어. 아, 어우, 저기 와. 여긴 애들 미끄럼 타고 내려. 우리 미끄럼 처리 여래들은 이렇게. 난 저거 안 맞더라고 해봤는데. 어, 여긴 뭐 하는 거지? 어, 이거 야바이네. 어, 저런 거 잘 안 될 건데 아직도 저거 많이 하나 봐. 이 돈 먹고 돈 놓고 돈 먹기 이런 거 하다 보면 어, 저거 어딘가에 뭔가 속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뭐가 되니까 하는 거겠죠? 여기는 또 술 마시는 있는, 어, 여기가 핫 플레이스네. 배고파서 여기 터미널 앞에 있는 식당에 들렀어요. 어, 좀 걸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어, 하나 주문하려고 그랬는데 한 메뉴가 없다 그래가지고 다른 걸로 주문시키고 나왔어. 있다 그러니까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가스로 왔어, 가스. 아, 신선한 재료가 들어갔네요. 불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꽉 꼬아진 계란과 돼지고기가 어우러진 메뉴. 어, 여기 이제 수프도 이제, 그러니까 태국이 우려난 그 무 맛을 기대할 수가 없어. 봐봐. 쌉쌉. 맛있어, 맛있어. 어, 별로 기대 안 했는데 되게 맛있네. 아니, 딱 맞아. 맵지 않게 했더니 한국 맛이 딱 맞네. 야, 또 이렇게 힐링하네. 계란하고. 맛있어, 맛있어. 이렇게 배치하고 또 산책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맛있네. 어, 메콩 강변으로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너무 어두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네. 일단 저 앞까지 나가보겠습니다. 어, 그래도 조용하게 이렇게 밤하늘에 별도 보이고, 어, 공기도 좋고 강바람이 시원하니까, 어, 걷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 이제 걷다 보니까 이렇게 멋진 루프탑 바가 있네, 이렇게. 어, 그리고 이거는 어디든지 이게 제일 핫한 것 같아요. 이 더운데도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핫팟. 그래가지고 망국기 위에 걸어놓고 선풍기 돌려놓고 식당과 핫팟. 많이 올려져 있네요. 어, 저기 건축물에서 빛나는 거에는 도시가 잠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어둡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많이 안 돌아다니는 거를 추천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일단 길거리는 안 돌아다니고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돼. 여기는 숯불에다가 이렇게 음식을 구워주고. 이쪽으로 쭉 걸어가면 아까 전에 걸어왔던 곳으로 다시 여행자 거리로 가게 됩니다. 길을 가다 보니까 여기 멋진 옷가게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VJ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방송하는데. 그래서 옷도 팔고 방송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머리 좋다. 저렇게 해야지. 야, 저런 노력을. 그러니까 매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바로 자기가 거기서 방송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화장하고 옷 입고. 저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뭐 하는 사람 있겠죠. 근데 저도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밤늦게까지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뭐 라이바 아침에 봤던 팍셋이 마켓 거기까지를 한번 둘러보고 왔습니다. 정말 뭐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